2월 1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현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두소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를 가져다가 순례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께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사우스에 돌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오늘 벌써 1월 달이 맞춰갔습니다. 새로운 2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월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1월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7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하나님에게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있었던 복수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도 잘 알고 있었던 건데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갖다가 뭐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려지는 재물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손에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수자들, 이방인의 제사장들이며 복수자들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발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월달 오늘 첫째 날입니다. 1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바곤의 신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금 종기가 전염병 강한 피부병이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시험하려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실에 술래를 싣고 언약궤를 그 위에 놓고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 술래를 끌때 누구를 끌냐? 전나는 소, 암소라는 거죠. 송아지를 갓 낳았고 헤어지게 해서 걸어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말한 대로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들이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상자에 여호와의 궤를 담고 전나는 소를 갖다가 송아지 얼마 남지 않은 나지 않은 그 소가 헤어지게 해서 벳세메스로 걸어가게 합니다. 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하지만 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갔다?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지방에 내렸던 모든 재앙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분명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벳세메스가 가는 길을 두고요, 블레셋 방백들도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뭐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두 암소처럼 오늘 2월 달도요. 하나님의 발자국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뒤에 것, 1월달 것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시 2월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브레싱 데이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힘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시켜, 이제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발뒤꿈치를 맞춰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춰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2월달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결코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갈빈주의,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혁주의가 뭘까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빈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들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월 한 달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도서에서 역사 수업하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역사학원을 갑니다. 오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다세원 예배도 있고 다세원 연합 수련회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건다 진행되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달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달 하루를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달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감사로 2월 달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보폭과 발걸음을 맞추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코 시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3월 19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 합심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다세연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다세연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청년들 함께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복지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역사 탐방 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가는 일들도 주께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